정말 다른 곳에 취재할 곳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시고 오늘 저의 그 출마 기자회견 예, 이렇게 취재하러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준비된 그 출마 선언문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엄태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천시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21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계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에 저의 출마 선언을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 엄태준 국회의원이 되어서 민생정치 그리고 지방분권정치 이천의 묵은 숙제를 지혜롭게 풀어내는 정치를 꼭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념정치가 아니라 민생정치를 하겠습니다. 민생이 곧 정치입니다. 민생을 잘 챙기는 게 바른 정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생이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생은 챙기지 않고 이념 정치로 국민들을 편가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민생을 위협하고 또 민생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고 또 정치인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의 이념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피고 챙기는 정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신과 혐오의 정치 현실을 신뢰와 희망이 넘치는 정치로 바꿔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철저한 지방 분권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와 행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민생 경제가 폭망하고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와 행정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될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권력이 지역에 분산될수록 국민이 원하는 정치와 행정이 쉬워집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중에서 외교와 국방 등 꼭 필요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철저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원하는 정치와 행정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행정불신과 정치 혐오 문화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이천의 묵은 숙제를 해결해내는 지혜로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천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을 폐지하거나 완화시키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시민들은 그 말을 믿고서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천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천에 대한 규제 개선은 이천 시민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데는 아주 매력적인 구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이천 시민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천 시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천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는 팔당 상수원 수지를 맑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겠다, 완화시키겠다 하면 다른 지역에서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수원의 상류 지역 모두가 함께 합심해야 합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민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서 연대하는 어깨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내고 방송을 통해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 또 다른 국민들을 설득시켜 내어야 합니다. 그러한 설득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도 이루고 법률 개정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이천에 가해지고 있는 또 다른 지역 상수원 상류 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규제가 바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엄태준 이념을 따지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잘 챙기는 정치를 꼭 하겠습니다. 행정 불신과 정치 혐오 문화를 개선시키는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천의 수십 년 동안 묵은 숙제를 해결해내는 지혜로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 엄태준 국민과 함께 또 이천과 함께 이천의 봄을 활짝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